반갑습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제가 오늘 첫 콜을 갈현리에서 출발하는 콜을 잡았는데요. 거리가 한 16km, 한 16분 걸리는 거리인데요. 제가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첫 콜, 상일동 가는 첫 콜을 잡고 또 오늘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젠틀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출발합니다. 10시 40분입니다. 51km. 1시간 걸려서 갈현리에서 도착지가 변경됐어요. 상일동이 아니라 관세청 4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콜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제가 잘 선택해서 두 번째 콜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어려운 향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바로 올랐네요. 이동하도록 합니다. 예, 출발지 거의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입니다. 35km, 38분 걸려서 세관 사거리에서 고촌 향산리 왔네요. 이제 제가 여기서 밖으로 나가서 버스가 지나가네요. 제가 고촌 쪽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이니까 향산리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올라왔고요. 오늘은 매출 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합정이나 방산 나가면 또 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콜 잡아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석수동 가는 콜을 잡았는데 풍무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석수동 이동했습니다. 제가 인천 오류동 가는 콜을 잡았는데요.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 21분입니다. 45km, 50분 걸려서 인천 이동했습니다. 여기 뭐 콜이 있는 곳은 아니죠. 단가 때문에 단가가 좀 돼서 올라왔습니다. 다섯 번째 콜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촌 검단 오류역 쪽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1km 정도 걸어가면 그래도 시내가 나올 것 같아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와본 동네예요. 단가에 혹해서 왔는데 결국은 뭐 나갈 수 없는 길인데 그래도 한 1km 정도 걸어서 또 다섯 번째 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장 있는 곳이네요. 저 도로를 건너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동합니다.
횡단 사거리 맞습니다. 셔틀 타는 곳에 왔는데요. 아직 셔틀이 도착을 안 했네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셔틀 기다리고 있는데요. 코리 올라왔습니다. 뭐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인데 또 불로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콜 연결합니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신다고 하시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3.5km 10분 걸려서 검단 사거리에서 왕길동 맞네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신 분은 또 대리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가시는 걱정 걱정하시는데 뭐 걱정 뭐가 있어요. 걱정하시는 그 생각들이 더 마음이 불편한데. 예, 다음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곡 가는 셔틀 길목이네요. 여기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 타고 발산역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갈현리 제 차 있는 곳 그쪽 가는 콜 파주 넘어가는 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제가 모현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길 건너에 있네요. 그래서 뭐 시간도 많은데 모현 다녀오겠습니다. 모현 갔다가 파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차까지 나오는 시간까지 한번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양평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택시가 안 잡혔는데 바로 잡혔어요. 제가 좀 늦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전화 드렸는데 택시가 잡혀서 예, 양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간 시간이죠. 아니, 아직 안 나오고 시간이 애매해요. 아직. 아, 지금 시간이요? 6시 28분입니다. 양평 도착했네요. 용문역 근처이네요. 몇 킬로인가요? 한 60km 이상은 달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용문역 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7번으로 마무리합니다. 당장 오랜 운행의 여행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주에서 판도콜을 탔던 그 근처 외진 약간의 양평 쪽으로 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제 역으로 이동해서 제가
마음으로. 대표님 잘 구매하셨는지요? 예. 지금까지 중년 대리 TV 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하고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련이 도착했습니다. 예, 오랜 시간 복귀의 시간이 걸렸네요. 차를 찾아서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님 다 복귀하셨겠죠? 제가 제일 늦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